마이키 경보기가 안 돼서 잠깐 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아니요, 방전된다고 따로 이런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아, 교체를 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기나요? 예, 예. 아, 그럼 그 문제는 아니었구나. 박스인데요. 이 차가 몇 년식이죠? 2015년식입니다. 15년식. 스위치가 설정을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번 내려가 있으니까. 좋네요. 전원 한번 뺐다가. 네. 이게 전원이거든요. 전원을 빼고, 좀 더 볼게요. 네. 초월을 시킨 다음에, 이따 다시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예. 15년식. 복잡하다. 전원 스위치 마이키 로고의 왼쪽 윗부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전원선이겠네요. 얘가 15년식. 그럼 배터리를 교체한다 그래서 저게 리셋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예. 아. 쉐보레. 오늘은 드디어 린산철 배터리를 시동 배터리로 장착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차박 전기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전압,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보조배터리를 추가를 해가지고 메인배터리하고 연결을 해서 보조배터리로 전기장판 돌리고 뭐 전기 각종 충전 이렇게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조배터리, AGM 배터리 썼었죠. 포르쉐 911에서 사용하던 AGM 배터리를 탈거해서 자동차 메인배터리하고 직결해가지고 보조배터리로 사용하고 스위치를 만들어서 쓸 때는 차단하고 차가 이동할 때는 스위치를 올려서 다시 충전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참 오랫동안 썼어요. 쓰다가 부피를 차지하니까 공간감 때문에 걔를 제거하고 메인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써보자 해가지고 써보니까 역시나 전압이 딸려서 이제 장시간 사용하려고 그러면 시동을 자꾸 걸어야 되니까 태양광 패널을 이동식으로 중국에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었었죠.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여러 업체에서 그 이동식 태양광 패널을 가볍게 저처럼 가볍게 해가지고 만든 업체들이 많아지던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파시더라고요. 원가는 얼마 안 하던데 아무튼 예. 그래서 태양광 패널로 시도를 해보고 잘 썼어요. 잘 썼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을 그 열고 하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옛날서부터 수건 사업이었었죠. 정말 고민하다가 전압이 떨어지면 알아서 좀 시동이 걸어주면 안 되나 해서 그 부속을 막 알아봤는데 그 부속은 없어요. 파는 곳이 없어요. 있긴 있을 텐데. 그런데 경보기, 자동차 원격 시동 경보기 장치에 저전압이 되면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키 경보기를 장착을 했었고 해보니까 제 배터리 상태가 지금 6년을 좀 넘게 쓴 것 같아요. 올란도 배터리는 이미 예전에 사망했고 그 제가 보조 배터리로 쓰던 포르쉐에서 드러낸 그 AGM 배터리를 올란도에다가 메인으로 장착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상태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밸런싱을 잡아주는 셀 밸런싱을 맞춰주는 충전기로 충전도 계속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랜 기간을 쓰긴 썼는데 역시나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밤에 시동이 걸리게 되면 주변에 좀 민폐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드디어 배터리를 어차피 교체하는 김에 인산철 배터리는 어떨까 호기심 천국이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장착하러 갑니다. 예상으로는 100A 인산철 배터리를 올란도에 장착을 하면 전기장판 한 2박 3일은 충분히 돌리지 않을까요? 지금 동계인데 여름에 뭐 냉장고에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거기 솔라 컨트롤러가 그게 호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컨트롤러를 바꾸든 해서 뭐 태양광 패널까지 얻는다면 올란도 메인 배터리 인산철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카라반 배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카라반에 100A짜리 두 개가 물려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필요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거를 교체할 때가 온다면, 올란도를 제가 그때까지 타고 있다면, 예, 올란도 배터리하고 카라반하고 연결하는 스위치를 이미 만들었거든요. 앤더슨 케이블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 예, 그 연결만 딱 하면은 카라반에 있는 태양광으로 올란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전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착하러 갑니다.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자동차가 아는 건지 저전압 시동장치 마이크 경보기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삐졌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식이 아 연식에 따라서 네, 틀리구나. 네. 특이하네. 13년식이 블루투스는 이제 4번을 검은 걸 내려줘야 되는 게 맞고 13년은 이렇게 이빨 두 개 내리고 3, 4번 14년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내리고 15년은 1번만 내리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1번 내리고 딥스위치 4번은 1번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투스가 아닌 제품은 이것만 내리고 블루투스가 되는 거는 1번과 4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걸 확인한 거예요. 딥스위치가 1번 내려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4번 내려가 있는 거 네. 블루투스용. 현재 네. 딥스위치는 현재 이상은 없어요. 보니까 그러네. 예. 전원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네. 그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네요. 아니, 아니에요. 꽂아보고, 네. 얘가 이제 삐삐 소리가 나면은 이제 부팅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아, 몇 번 삐삐 소리가 나서 이게 어서 나는 소리야?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키 한번 줘보십시오. 아. 보시면은, 네, 잠긴 눌러놓고, 잠기면 두 번,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시동이 안 걸렸었어요. 아, 이렇게 해도 안 걸려요? 예. 네. 불만 켜지고. 불만 켜지고 안 걸린다. 그러네요. 브레이크 동 들어오고, 어? 잠깐만요. 어? 걸렸네? 예. 네. 전기를 그냥 넣어줬어요. 경보기 문제가 아니었고요. 네. 키감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키감지가. 키감지가요? 예. 일단은 쉐보레 차량이랑 쌍용 차량은 순정키 두 개 중에 하나를 경보기 연결이 돼서 네네네. 원격 시동을 걸 때 안에 있는 스마트 키가 인식이 돼서 네. 신호가 잡혀야지 걸려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발견되신 다음에 네. 잠기면 두 번 눌렀을 때 경보기 소리는 빵 빵. 빵 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경보기는 시동을 걸려고 이상형 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순정 스마트키를 숨겨놓은 게 있어요. 하나 네, 안에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걔가 네. 인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키 등록 맞추신 적 혹시 없으시죠? 쉐보레 가서 전혀 없으시죠? 그러면 키를 뺐다가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경보기 고장은 이제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제가 들어와서 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숨겨놓은 거는 요 선인데 네. 여기에 지금 더미 배터리라 그래서 키 하나에 배터리가 빼놓고 네, 연결되어 네, 있는 거 알고 네.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그 숨겨놓은 키의 목적은 외부에서 원격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 키를 인식해주는 타이밍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동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앉아서 걸은 이유는 얘를 갖고 거구나.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인식을 해준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 그렇게 해서 얘를 뺐다가 꽂아서 예. 바로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예. 뺐다 껴도 아까 똑같았잖아요. 예.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앉아서 요 키를 실내에 있는 채로 하니까 걸린다는 얘기는 예. 요게 인식이 안 되고 얘가 됐으니까 걸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아, 전원 공급이 혹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전원 공급이 아니고 키가 지금 인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스마트 키가. 아,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스마트 키에 전기가 뭐 잘못됐든가. 그렇죠. 그거 따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가버렸네. 지금 안 들어갔네. 됐다. 한 방에 잡았다. 장인이시네요, 장인. 대단하십니다. 예, 예.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으세요? 경보기 작업을 저희가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보기라는 작업이 보시는 것처럼 배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을 좀 많이 해본 전문 장착점과 가끔씩 작업하던 장착점하고는 사실 모든 기술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장착을 하실 때 또 가격만 보고서 너무 좀 싼 데만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그 가게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경보기를 전문적으로 장착을 했고 AS도 잘 해주고 있고 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내 소중한 차를 맡기시는 게 단돈 1, 2만 원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내 몇천만 원짜리 차를 오류 없이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네. 제가 대치동에 있는데 네. 여기 천호동까지 왔잖아요. 네네. 여기저기 문의를 하니까 지금 이 증상 자체를 잘 모르시겠다고 총판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장님은 딱 보시니까 바로 잡으시네요. 예.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진행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아. 야,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딱 했는데 장착업체 가가지고 이거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잡지를 못하면 총판 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리 멀면 맞습니다. 진짜 좀 그렇긴 할 것 같네. 뚜껑은 여기다 제가 따로 넣어놓겠습니다. 아, 차 키의 뚜껑인가요? 예, 예. 아, 예. 신경은 차 키의 뚜껑이고 납땜을 해놔서 손을 해놨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잠그고요. 조금 있다가 잠긴 버튼 두 번 눌러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시동 신호가 들어갔고요. 신경은 키가 정확하게 더미에서 인식이 되게 되면은 계기판 온 후에 온 되고 바로 걸리게 되겠습니다. 아까 상황에서는 키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경보기는 이상은 없지만 차 키에 스마트 키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타트까지 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방 고쳐도 참 좋습니다. 네. 장인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